참 이게 연기라는 거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. 와. 맞아요. 씁쓸하네요. 아, 순간 배국남 선생님 줄 알았어요. 배국남 평론가. 아,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허여져가지고.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? 정훈이 씨가 원래 좀 웃겨요. 되게 하얗다. 오늘 가족 식사 자리가 있는데 네. 메이크업이 하고 오잖아요. 네. 근데요.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대요. 아니 나는 왔는데 얼굴이 너무 깜짝 놀랐어. 근데 왜 내가 그래서 눈썹 라인도 너무 진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니 아파 보이셔가지고 아니 가해금 차단제를 심하게 바르셨나. 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요. 고무세요. 아니 사실 저 네 분의 학창시절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좀 유준상 씨는 어떤 좀 학창시절 보냈습니까? 공부 좀 잘하셨나요? 얼마 전에 알았는데 외고를 나왔어요. 아유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네 유준상 씨가. 보니까 성적 잘 나올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라 아무리 잘해도 너무 잘해서 티가 안 나요. 네, 티도 안 나는. 대학에서 완전 정신 차린 거예요. 그래서 영문영화과 갔어요. 네, 영문영화과를 가서 아 이제 부모님한테 그동안 못 해드렸던 거 그래서 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뭐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죠. 근데 대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맞은 얘기는 뭐예요? 정신을 차리셨다면서. 아니, 근데 뭐가 좋은데 왜 두둥 게 맞아요? 너무 열의를 보이다가 그랬던 거죠. 왜, 어떻게요? 어떤 일이 있었어요? 부모님 얘기하시다가 아 예 알겠습니다. 아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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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때 웬만하면 안 되는데. 아 너무 약 올리는 줄 알고 너무 학구열이 불타나고 열정이었죠. 예예예예 주임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? 예. 아,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죠. 그럼 왜 연극영화과 왜 갔어요? 고3 담임 선생님이 극작가 이만희 선생님이세요.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. 네 유명하신 예. 분이죠. 그 저는 정말 그때는 근데 그분이 윤리 선생님이셨거든요. 그 수업 시간에 니네 똥 싼 다음에 휴지로 닦은 다음에 보냐 안 보냐? 어 보는데? 아니요. 아니 그 어린 시절에. 어. 네.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닦고 보잖아요. 근데 거기 지금 안 봐? 지금 기대가 심해 기대가. 기대가 없을 때 안 봐? 안 봐? 왜 안 봐? 왜 안 봐? 가끔 보죠. 아니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접으려면 봐야 돼. 아니 안 묻어나올 때까지 닦아야 돼. 아니 접으려면 봐야 돼. 아니 안 접으면 아니 이재훈 씨가 이게 이렇게 접으려고 아니 이게 모르게 그렇게 연기래요 그거. 아 각자 알아서 닦으면 되지 그거 뭐.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접어요? 닦은 다음에 어떻게 접어요? 예?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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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지. 접을 때 봐야 안 봐요? 아유 굳이 안 볼 때도 있죠 이거 안 봐 안 보고 어떻게 접어요 이거를 아니 너무 웃긴다 아유 안 볼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보통... 중요해요 아니 윤재문 씨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저기 아까 너무 강한 윤재문 씨가 이걸 아니 그걸 아니, 보지 않나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에 대한 네. 선생님이 우리도 그때 당시 본다 안 본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네. 이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이야기 뭐예요 어떤 얘기 여기 철학이 있어요. 어, 궁금하다. 어, 유재범 씨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데. 갑자기 또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. 이만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. 기억이 안 나네요. 예? 아니, 아니, 이거 다 해놓고. 기억이 안 나네요.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. 그런 걸 노력을 만들어요, 그런 거. 아, 각자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는 거죠. 네. 아, 그렇죠. 근데 그 선생님이 준상이 너는 대학을 갈 데가 없다. 너는 연극영화과밖에 갈 데가 없다. 야,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? 어, 그래, 그때 당시 이제 연극영화과 말을 처음 들은 거죠. 선생님한테. 야, 근데 공부 잘하셨으니까 연극영화과 가죠. 그럼 뭐. 거기도 시험 예. 연극영화과도. 아, 나 시험 보고 그 모대고 그 정도. 네가 못해서 갈 데가 이게 아니라 너의 적성에 맞는 건 여기다. 그런 얘기시겠죠. 네, 말씀을 해주시죠. 그렇죠. 아,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예술 전공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. 아니 그렇다면 윤재문 씨는 학창 시절이 좀 어땠습니까? 어떤 학생이었어요? 저는 뭐 그냥 평범했다고요? 아니 평범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평범하고 좀 뭐 없었어요. 근데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연극을 했어요? 연극을 보고 연극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된 거죠. 그 전에 무슨 일 했었어요? 그 얘기를 해야지. 그러니까. 학생이 무슨 일을? 학생이 아니라 그 연극은 그 늦게 시작했어요. 아~ 아~ 아르바이트 일을 했어. 어떤 일 하신 거예요? 예? 어떤 일 하신 거예요? 언제요? 지금? 지금 하고? 지금 겁나